이번에 그 큰 성과를 이루신 게 그 동박의 극박화, 그러니까 아주 얇게 만드는 거, 그리고 광포 넓게, 그리고 장조장 길게 만드는 거, 이거 성공하셨어요, 그죠? 야, 이 얇고 넓고 길고 이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? 네. 동박이 얇을수록 동일한 공간에 확보하는 활물질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고, 또한 동박이 넓고 길수록 고객사에서 한 번에 제조하는 전지의 양이 더욱 많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. 최소 4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하고, 넓게는 1400mm까지 가능하고요. 길게는 서울에서 천안까지, 즉 77,000m까지도 한 번에 권치를 할 수 있습니다.